제가 수산물 회사에 그 입사한 게 90년 6월 28일자로 입사를 했어요. 이렇게 말단 경리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사까지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제조부터 영업 서포트까지 하게 됐는데,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 쪽에 이런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, 그때 마침 일본에 이카텐이라는 이런 건튀김 일종의 그걸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걸 시범 이렇게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이마트에 테스트 판매를 했어요. 2008년도에. 근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. 그 이유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 포장, 이 튀김은 포장까지 다 해진 상태에서 수입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단가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 기술을 한국으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2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에 처음으로 그 기술을 안녕하십니까. 아라움 대표 김미선입니다. 저희 회사는 튀김식품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고요. 그래서 지금 튀김식품 하면 그냥 집에서 그한 2, 3일 하루 만에 그냥 바로 튀겨서 바로 먹으면 눅눅해지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.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튀김은 상온에서 6개월 이상 가고요. 6개월 동안 바삭바삭함을 유지하는 그런 튀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수산물이나 이런 수산 건어포류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회사를 차린 지는 3년, 4년째가 돼 가는데, 4년째 돼 가는데, 올해 사 히트 상품이 나왔어요.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GS25에 가면 있는데, 거기에 상온 6개월, 닭가슴살로만 만든,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들어서 너무 바삭하고, 또, 몸에도 칼로리가 낮아서 몸에도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기반으로 카테고리가 하나 형성되지 않았나, 유통시장에. 그래서 약간의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. 제가 가난하게 살았어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쉬어보질 않았어요. 왜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제가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제가 경리사원으로 입사했다 했잖아요. 거기에서 맨 마지막엔 모든 경영을 할수 있는 일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이 자금을 돌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았죠. 그래서 퇴직금하고 통장에 있는 돈뭐 정말 친척된 돈다 끌어서 기본 조금 소자금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은행 돌리고 정부 지원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돈이 있어서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이걸 차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.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저 그만할까요? 그러면 딱그막딱 필요한 만큼 딱숨쉴수 있는 만큼의 돈만 주시더라고 3년 동안은. 맨 처음에 제가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할때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는데요. 일본에서도 이 친구들이 다100% 가르쳐 주지 않아요. 그러면 이거를 갖고 와서 또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라인을 깔려고 하는데 라인 하나에 가지고 오는데 일본에서 라인 하나에 15기 들더라고요. 우리나라의 돈으로. 그래서 제가
국내에 있는 유사 튀김 기계를 다 뒤졌어요. 전국으로 다 뒤져가지고 유사한 업체를 찾아서 그 기계를 일본 기계처럼 제가 1년에 걸쳐 개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계를 일본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. 그렇게 만든 뒤에 또 그 제품의 안정화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. 그 안정화 시키는데 원료만 6천만 원어치를 버렸어요. 그 정도로 힘들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에는 이제 안정화가 다 됐고 정말 3년 동안 이게 카테고리가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생소한 건데 대기업도 아닌 정말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인 저희가 그거를 카테고리를 하나 형성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3년 동안 작년까지는 정말 회사를 그만해야 되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.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주시더라고요. 그러시더니 준비가 다 훈련이 다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크리스피 치킨이라는 걸 통해서 그 카테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발점이 돼서 또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복지.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복하려면 복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. 요즘 뭐 TV에 사장님이 미쳤어요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아, 나도 저런 거를 한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복지에 대해서도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도 행복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먹어서 건강했으면 하는 게 저의 회사 그 앞으로의 방향? 저는 기술은 제가 일본에서 배워왔잖아요. 대략 역으로 제가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 회사의 제품의 매출의 50%는 수출이 차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어느 나라도 닭은 다 먹습니다. 그리고 닭은 다 키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세계인들을 다 닭을 이 크리스피 치킨을 한번 먹여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이 크리스피 치킨을 만들게 됐거든요. 유통기한도 길어요. 그래서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글로벌한 저희 기업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